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네,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예, 굉장히 지난 시간 이제 건계, 공계, 그러니까 하늘과 이제 땅, 그거에 대해서 신하, 이제 임금과 신하 각각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늘과 땅이 이렇게 조응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 궤들이 만들어지고 형세가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64개로 원래는 이제 돼 있지만 그 6회로 근데 원래 그 전에는 보면 이렇게 3개짜리였어요. 그 3개짜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경우의 수는 6개가 더 추가돼 가지고 8개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 8괴라 그럽니다. 8괴. 우리 태극기 있잖아요. 예, 그렇죠. 태극기에 있는 게 바로 이제 8괴에서 온 거거든요. 3개짜리로. 예. 그중에 이제 굉장히 기본이 된 건곤 감리만 나오는데 6개 중에 요 세 개가 있어요. 이 셋 중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 그때 소수자. 그렇죠. 양효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장남이죠. 장남이죠, 장남.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그대로 나오죠. 얘는? 둘째. 차남. 예, 네, 중간. 맨 위에 갔으니까? 막내. 막내. 요건 또 얘가 주인공이니까? 장녀. 그렇죠. 장녀, 차녀, 막내 딸. 이런 예.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가 다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처음 양이 등장한 거예요, 밑에서. 네. 얘가 바로 움직인다 해서 진계라고 그래요, 진계. 진자는 이게 이제 천둥이잖아요. 이 천둥이 뜻하는 건 또 두려움도 돼요. 그러니까 저게 처벌을 하다. 이런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름이 진계고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 다음은 양이 둘 사이에 빠져 있어요. 감이라 그러는데 감은 뭐냐면 함정이에요. 함정.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모양이에요. 양이 혹은 군자가 소인들한테 포위된 모습. 약간 난처한 상황이네요.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감괴에 가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두 개가 가려고 하는 거를 막고 있어요. 얘는 이제 산이에요, 산. 간괴라고 그래요, 그냥 간괴. 한문으로는 지하고 통하는데, 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우리 저지하다 할 때 막는 거. 지금 요거 막는 모습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산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뭐 이 정도를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쉬워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우리 겸손할 때 손자 있죠? 그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썼거든요. 요거는 물질로 보면 바람, 바람. 왜? 이게 이제 풍로처럼 생겼는데 밑에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간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운데가 비었다 이래서 이거 이제 이계라 그래요. 이계. 이 밝을 명자예요. 이게 눈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예. 그렇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요게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남자 두 명 위에 여자가 위에 있어서 좀 까부는 모양이다. 기뻐한다 해서 태괴라 그래요. 태. 요렇게 이제 하면 이 8개 괴일 때, 8괴 상황일 때 이 각각이 갖고 있는 이름, 뜻, 또 그거에 해당되는 자연 상태. 지금 말한 정도가 뭐겠어요. 적어도 그 최소한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수단, 언어적 수단.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표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날이 캄캄해. 나 지금 어딘가에 이제 빠진 것 같아. 뭐 지금 내가 뭐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벗어나기 어려워. 뭐 이런 식의 은유적인 표현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때처럼 옛날 과거에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뭔가 예,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거 아닌가. 그거하고 이제 아까 말한 그 원소. 그러니까 우리는 오행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중시했다면 예. 서양에서도 사원소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셋 중에서도 벌써 이 작은 게 주인이라는 걸 보면 이미 여기에 정치가 있다.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짚어야 될 거는 64괴에서도 건과 권이 근본이지만 이 8괴에서도 건과 권이 근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뭐라 그랬죠? 진괴라 그랬죠. 진괴. 예. 처음 이제 양이 나타난 거. 근데 이 주역은 기호로는 고정적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이게 저절로 또 하나가 탄생한 게 아니고 곤괴가 있었는데 얘가 온 거예요. 곤괴에서. 그래서 얘만 양으로 바뀌면서 즉 셋 중에 맨 밑에 있는
것만 건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건 뭘까요? 원래 뭐가 있었을까요? 원래 건괘가 있었는데 공괘에서 얘가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얘가 아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소수자가 바뀐 거는 이제 어딘가가 이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 관계가 그래서 역학 관계 혹은 영향 관계가 주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나머지 여섯 개가 바로 그렇게 탄생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해가 조금씩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됐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살폈죠. 지난 시간에 셋 중에서 적은 거 그게 주인 밑에 둘이 신화 아니면 백성 네. 그죠?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항상 봐야 되는 건 여기가 뭐죠? 과유불급 중에 불급 여기는 과 중 그 다음에 가운데가 중 여기가 중 그래서 여기가 항상 대체적으로 세 개 있을 때 이쪽에 있는 중 그 다음 위에 있는 중 이쪽 해석이 대체적 풀이가 다 긍정적으로 결국에는 일할 때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일이 바뀐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민족 국가에서 이제 점점 국가로서의 이제 그 원래 그 모습으로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뭔가가 체계화되고 커지게 되니 뭔가 이제 매뉴얼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가 그 8개를 64개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빈칸. 일단, 그 밑에서도 또 순서만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양효가 올 수도 있고, 음효가 올 수도 있고, 그게 교차돼가지고 384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1번 자리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1번이니까 이게 양자리, 음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그 양효가 왔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발을 정. 정이에요, 정. 예. 그걸 정이라 그래. 음이 왔다, 부정. 이렇게 오면 부정.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응? 그래서 이제 정, 부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핏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기는 뭐라 그랬죠? 신진. 신진그룹. 혹은 일반 백성. 예. 여기는 중간 간부. 관리. 여기는 판서 혹은 회사로 따지면 부장. 여기는 재상. 재상. 회사로 따지면 그 전무, 임원. 임원이죠. 임원. 예. 말 그대로 임원들이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군주. 대표이사. 대표. 여기는 상황. 예. 지금으로 따지면 고문. 회장. 회장. 고문. 고문도 들어가죠. 조직으로 예.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셋 쪼갰을 때 여기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중이라 그럽니다. 이게 중 2하고 5. 예. 그러니까 2가 중요한 이유가 둘 다 중이면서 임금하고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2가 매우 중요해요. 그럼 여기가 양일 땐 여기 여기가 양이거나 여기가 반대로 예. 그 관계가 굉장히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라는 게 튕겨 나가죠. 서로 충돌하죠. 그 N극 X극과 같은 거죠. 뭐. 네. 예. 정도 배웠고 그죠? 중도 배웠고 음도 배웠고 이제 친도 배웠고 뭐 전반적으로는 거의 다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괴를 이제 직접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64개를 다 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거 하나를 골라왔는데, 예. 뭐, 가장 이상적인 게 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방금 이제 중도 배우고 정도 배웠으니까, 중정을 완전히 다 갖춘 거. 정계. 정계 자체는 좋은데, 예. 한 번만 그려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여기가 약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좀 약해야 된다고 보고, 왜냐면 밑에 끌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좀, 여기도 좀 약해지고, 예전에 이게가 제일 좋다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건 태괴. 예, 근데 지금 오늘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밑에 중간은 세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나가 좀 겸손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좀 겸손하고, 여기 좀 세고,
겸손하고 세고 이렇게. 이야, 지금 내가 그 얘기 하려는 건데. 네. 자 보세요. 그럼 네. 반대로 요걸 그대로 바꿔놔요. 네. 양자리, 1번 양자리에 양효가 오면 정이죠. 예. 그 다음에 음자리에 음이 오면. 예. 그 다음에, 요렇게. 아, 그렇게 되고, 위에도 똑같이. 반대로? 예. 지금 이게 왜 좋냐면, 예. 여기는 모든 효가 다 정이에요. 바른 자리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중이 다 양이면서,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중정을 얻었죠. 예. 중정. 응?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상황은 겸손해요. 네. 임금은 강명하고 부드러운 신하가 잘 보필하고 있고 또 서로 간의 신하들 사이도 다 조화를 이뤄서 사이가 다 좋아요. 아, 그렇네요. 이것도 좋습니까? 재밌는 게 네. 아주 대단한데 네. 대신에 이 괴를 이 괴의 이름이 뭐냐면 기재괴예요. 기재. 예. 네. 응? 기재라고 해서 네. 이건 뭐냐면 쟤는 이게 이제 건널재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일을 완수하다 기 이미 다 완성된 상태 완성된 상태이기 끝났네요, 때문에 얘는 거의 끝이에요. 아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아 이런 네, 상황. 그, 이 다음이 바로 이 괴예요. 이게 뭐냐면 미재괴예요. 일 아직 안 풀린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요게 63, 요게 64예요. 아 그다음 다시 건괴로 돌아가요. 아 건괴로 돌아가요. 이거 다음이. 네. 어 한 끗 차이네요. 완전 한 끗 차이죠. 하나 틱 뒤집어지면 바로 이렇게, 여기네요. 에. 저는 이것보다는 여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당연히. 아주 이런, 그거 중요한 얘기. 이게 중요한 게 여기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 되고 지금 바로 이렇게 모든 게 다 완성되자마자 다시 아무것도 안 된 대로 돌아가는 사고. 예. 그거 이제 궁죽통, 통즉궁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사고의 유연성을 우리가 조여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아. 마음은 겸손이지만 예. 또 세상의 일을 이해하는 거는 또 머리로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됐다 해가지고 여기에 만족하고 이러면 결국 어떻게 돼? 바로 이거에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런 상태일 때 망가짐을 항상 아 이제 다 됐으니까 또 더 조심하고 새로운 상황을 대비하는 예. 그런 거를 기르는데도 주역이 굉장히 도움이 됐죠. 아 오늘 이렇게 이제 그 괴 8괴가 이제 64괴로 갈 때 그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변형이 되고 환경이 바뀌는지 오늘 같이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는 순서대로 갑니다. 그 순서가 뭐냐면요. 예. 세상 일이 대체로 진행되는 순서예요. 예. 그렇게 하나하나 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